자,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개정 물리학 1에 대한 캐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여러분들 이제 현재 2019년이 되었을 때 고2가 되는 학생들에게 관계가 있는 과목이 바로 개정 물리학 1 과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이 상황이 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개정 물리학에 대한 특징 그리고 지금 교육 과정과 또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하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까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 개정 물리학은 현재 이제 2019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 즉 고3이 되어서 2019년 말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관계가 없는 과목이다. 알겠죠? 예, 그런 학생들은 안녕. 물론 뭐 저는 1년 더 할 예정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보셔도 됩니다.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 물리학 1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개정 물리학 1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이제 그동안 2009 개정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7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2015 개정 교육 과정, 바로 2015년에 개정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개정이 시작된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현재 고2들이 바로 그 과정을 따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2019년에 고2가 되는 학생들, 예비 고2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예비 고2 학생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물리1은 물리학1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교과서에는 개정 물리학 1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물리학 1이야. 그 전까지는 물리 1. 나머지 과목들은 이미 다 학이 붙어 있죠. 그렇죠? 생명과학. 원래 생물이었는데 생명과학으로 바뀌었고 지구과학, 화학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리도 이제 그거랑 좀 통일성을 주기 위해 물리학 이렇게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물리든 물리학이든 뭐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명칭은 좀 통일감 있게 하기 위해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자, 2019년에 고2가 되는 학생들의 내신에 일단 적용이 되고요. 수능으로 따진다면 2021학년도 수능입니다. 알겠죠? 2021학년도 수능. 시행은 2020년 시행이겠죠. 바로 2019년에 고2 내신 학생들이 고3이 되어서 수능을 보게 되면 2021학년도 수능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수능 과목은 물리학 1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문이과 통합되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일단 진행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개정 물리학은 바로 이 교육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물리라는 과목, 물리학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개정 물리학 1의 특징을 한번 이번 교육 과정과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히 좀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 2019년에 고2가 되는데 미리 공부를 한 거야. 물리원으로. 이런 사람들은 물리원을 공부를 했는데 물리학원을 또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동안 공부했던 걸 가지고 이제 이어갈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현재 고3 과정 학생들, 즉 물리원보다는 대폭 축소가 됩니다. 내용이 많이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고 단원도 전체 4개 단원에서 3개 단원으로 줄고요. 빠져나가는 게 대단히 많고요. 실제로 또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 들어오는 것들은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뭐 거의 없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물리라는 과목이 이번 2009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분량이 상당히 많았어. 그건 뭐 사실입니다. 분량이 조금 많았어. 특히 좀 필요가 없는, 수능에 출제도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맨 뒤에 전기기구의 이용이라던가 그리고 뭐 앙불구 같은 거. 앙불구 물론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7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예 그냥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나오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날아가는데요. 어떤 부분이 날아가냐면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그동안 뭐 그렇게 그 중요도가 높지 않았던 것들은 뭐 정보의 인식과 저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알겠죠? 사라지고요. 여러 가지 발전 방식, 뭐 출제는 됐습니다만 뭐 난이도가 높은 뭐 그런 문제는 출제도 거의 안 됐죠. 이런 것들이 날아가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유체역학이죠. 그렇죠? 유체역학. 예, 킬러 주제로 정말 이번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정말 많이 공부를 했던
과목이 부분이 바로 이 유체 역학 단원인데요. 그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알겠죠? 예, 아예 없어져요. 고등 과정에서 유체 역학이 날아가 버립니다. 물리 2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라지고 돌림임, 삭제, 송전, 일반 상대성 이론, 기본 입자, 케플러 법칙, 현대 우주론, 정보 인식과의 장 교류회로 바로 측정기 코일 파트, 이 부분도 좀 어려울 수 있었죠. 그 부분, 여러 가지 발전방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운동량 보존법칙. 이건 뭐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물질의 이중성, 물질도 파동성이 있다는 것인데 물2에 있던 것들이 살짝 이쪽으로 소개가 되는 거야.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없고요. 날아가는 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에 많은 것도 있었고, 다음 교육과정에서 분량을 좀 줄이려는 것도 있었고, 물리가 그동안 또 응시 인원도 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인원도 좀 균형을 좀 맞춰야겠다,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여기서 아예 고등과정에 삭제되는 게 있습니다. 고등과정에서 아예 삭제되는 유체 역학이 아예 삭제됩니다. 날아간다는 거죠. 기본 입자 날아가게 됩니다. 기본 입자, 예, 정보 인식과 주장 날아가고요. 교류회로 날아갑니다. 현대우주론 사라지죠. 됐습니까? 예, 송전도 거의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진다. 물론 물투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상식. 상식이기 때문에 뭐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상식이고. 아, 물투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돌림이요. 이게 지금 투 과목으로 넘어가게 돼요. 돌림이. 알겠죠? 예, 돌림임은 이번 교육 과정에서 물리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킬러 주제였는데 물2로 넘어간다. 일반 상대성, 특수상대성은 남아 있어요. 물리원에, 물리학원에 남아 있는데 일반 상대성은 물리2로 넘어가고요. 마찬가지 케플러 법칙도 물리2로 넘어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물리2로 넘어가는 게 돌림임이 아주 중요한 거죠. 물리2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리고 물리학2죠. 물리학2. 물리학2. 물리학이야, 알겠죠? 예, 물리 아니고 물리학. 물리학 2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딱 봐도 이 개정 물리학, 개정되는 물리학 1 과목은요,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축소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분량이 많이 적어진다. 알겠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단원이 4개에서 3개로 축소가 되는데요. 크게 본다면 1, 2, 3단원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데, 1단원 역학과에는 바로 뉴턴 역학 파트가 들어있는 부분, 물질과 전자기장, 전기와 자기 파트 들어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파동과 정보통신, 파동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그 4단원, 물리원에서의 그 4단원 에너지라고 해서 돌림임, 유체역학, 열역학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쪽 부분이 좀 삭제가 되고 크게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된다. 알겠죠? 그렇죠. 뭐 수능은 어차피 20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각 단원에서 출제하는 문항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1단원입니다. 대단원 1단원인데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눠져 있는데요. 힘과 운동, 에너지와 열, 시간과 공간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뉴턴 역학이 지금 물리원에서 물리학원 넘어갈 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즉 뉴턴 역학은 전혀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알겠죠? 예, 그래서 1단원에서는 뉴턴 역학 비중이 대단히 높아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것들은 막 날아갔는데 뉴턴 역학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뉴턴 역학 비중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알겠죠? 예, 이쪽 부분에서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수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 물리1에서는 3문제밖에 뉴턴 역학이 출제되지 않았는데, 예, 당연히 5문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5문제는 나올 것이다. 뉴턴 역학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와 열 파트는 이게 열역학이에요. 열역학. 열역학은 원래 있었죠. 예, 물리원에 있었어요. 맨 뒤에 4단원에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물리2 내용이 좀 축소가 돼. 물2에서 열역학이 축소가 되면서 물리원으로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역학 파트는. 알겠죠? 물2가 조금 양이 적어졌어. 네, 그래서 열역학 파트인데 뭐 내부 에너지 나오고 열역학 1법칙, 열역학 2법칙 나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열역학이야. 열역학. 요게 2 과목 2. 2는 약간 축소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특징이 있어. 2는 약간 축소가 되면서 1에서는
더 늘어난 건 아닌데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 바로 이 시간, 시공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번 교육과정, 지금 교육과정에는 특수상대성 이론, 특상이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원래 물리원에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이 모두 들어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물리학 1,2로 바뀌면서 물리학 1에는 특수상대성 이론, 물리학 2에는 일반상대성 이론,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상은 물리 1에 남아있지만 물리 2로 넘어가는 것이 뭐다? 일반 상대성, 일반 상대론이라고 많이 부르죠. 일반 상대론은 2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되게 적어요. 여기 파트 3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랑 특수상대성만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단원 역학과 에너지가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2단원 볼까요? 2단원, 대단원 2단원인데 물질의 전기적 특징이라고 하면 전기장 말하는 거, 전기장. 이쪽에서는 전기장이라는 것이 있죠. 전기장. 그리고 정전기 유도 이런 부분 있잖아요. 기본적인 전기 파트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데 반도체가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반도체. 반도체가 이쪽에 살아남는데 반도체의 기초가 남고 나머지가 날아가요. 트랜지스터는 물리 2로 넘어가고요. 이제 반도체 파트도 핵심적인 내용만 여기에 딱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있고 뭐 에너지 준위 같은 거, 에너지 준위 이런 것들 살아남아 있어. 에너지 준위, 전도성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우리가 반도체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에 대한 기초 상식과 회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뭐 오묘 법칙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그런 부분이 여기 들어있고 반도체하고 에너지니 이런 부분이 물질의 전기적 특성 파트 1에 2단원에 있는 파트 1에 들어있다. 자기작 특성은 아주 간단해요. 예, 전류의 자기장, 전류 흐르면 자기장 생긴다라는 자기작용, 자기작용하고 그리고 전자기유도 있죠. 전자기유도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가 주력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돼. 분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물리원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죠? 예, 그래서 물질과 전자기장. 또한 그 이 캐스트가 올라갈 때쯤이면 제 공지사항에 바로 이 개정된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업로드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받으시면요, 순서라던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성취 기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공부할 수 있을 거야. 물리학원의 성격이라던가 이걸 공부했을 때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바로 나중에는 그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자, 마지막 단원이 돼요. 이게 대단원 3단원인데요. 파동. 파동에 대한 기본 내용이에요. 예, 거의 기존 과정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파동 부분은. 파동의 이제 성질 같은 거 있죠. 반사라던가 굴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간섭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성질이 남아있고 전반사가 살아남아있죠. 이쪽이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전반사, 알겠죠? 전반사가. 왜냐하면 파동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다이어트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반사는 그대로 살아남아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이런 것들, 성질들 공부한 다음에 전반사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전반사하고 광통신 알지? 그치? 광통신. 전반사와 광통신. 뭐 우리나라 국토의 신경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광통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다뤄지게 됩니다. 자, 물질의 이중성. 그 기존 과정에 남아있는 게 바로 그 광전효과예요. 광전효과가 그대로 남아있고 조금 더 중요도가 강조될 것이다. 광전효과가. 다른 쪽 분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쪽은 가만히 있더라도 상대적인 비중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광전효과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것이다. 알겠죠? 광전효과가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추가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추가된 거야. 추가된 게 이거 하나야. 운동량과 충격량은 뭐 아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쪽에 뉴턴 역학에서 들어간 거고 여기에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물질도 파동성이 있다라는 물질의 이동성. 물질파라고 해요. 물질파. 물질파.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드브로이파라고도 하죠. 그래서 바로 이 물질의 이동성이 뭡니까? 이중성이요. 이중성. Duality, you know? Duality. 예,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양면성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 광전효과는 빛의 이중성이죠.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런 실험 결과가 광전효과였다면 물질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전체 과정이 물리학이 아주 심플해졌죠. 필요 없는 이런 좀 계륵 같은 그런 단원들이 아주 말끔하게 사라지면서 이 물리학 1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물리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죠. 정말 물리하면 생각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정 물리학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조금은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좀 덜해질 거예요. 뭐 저도 이제 계정 물리학 강좌가 오픈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계정 물리학 1에 대해서 특징이라던가 단원의 구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 물리 1과 물리학 1과의 차이점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앞으로 이제 예비 고2 학생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